네, 우리 시민공원이 만들어졌으니까 관광 코스에 시민공원을 하고 그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서 예. 재래시장에 부전시장에 오면은 이제 고래사라는 공장이 있고 체험장이 있으니까 쭉 둘러서 왔다가 보면은 재래시장도 활성화된다. 예. 그래서 그러려 그러면은 그냥 우묵진면장만 있으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관광객들로서 한번 한국 우묵을 만들고 하는 거를 한번 체험을 공장에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이 갖고 조기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 기계도 제가 개발한 거예요. 이차치가지고 뽑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이 중에서 탄 것도 있고 안 탄 것도 있고 좀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는 거 경험입니다. 요새는 그 체험을 해야 이게 음묵이라는 게 우리가 생선을 깔아서 그 다음 소금을 치고 하면은 염용성 단백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왜 그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는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가고 밀가루가 없고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단백질은 고기를 우리가 매우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진다 이니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먹으라고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냉동 판매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냉동을 했다가 자연 해동을 하면은 괜찮은데 전자레인지 해동을 해버리면은 크석크석해져 스펀지 현상이 생겨요. 그게 단백질이 많아서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그걸 좀 개발해야 돼요. 좀 더 개발해가지고 구운 거를 전자레인지에 단백질 많은 거를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앞으로 남은 또 제 숙제에 하나입니다. 이게 음묵으로 맞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설탕이나 흙도 안 하고 살짝 모방하고 고기 생각 살아서 고기 어떤 거 이거 끼세요? 60년의 전통을 이어 고래사는 부산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